우리나라 한강은 사실은 거의 호수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뚝섬가에 막 모래사장 크게 있고 하던 그 한강의 풍경에서 높이를 맞추고 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한강의 폭이 1km로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강다리 스페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작진에서도 또 자료조사도 좀 해오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좀 합쳐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강에는 전체적으로 다리가 31개가 있고요. 한강이 사실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팔당댐부터 시작해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31개의 다리가 한강이 있지만 그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다리는 22개입니다. 22개나 되는 다리들이 이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그런 다리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22개의 서울의 한강 다리 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위는 한남대교입니다. 이게 하루에 교통량이 18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사실은 한남대교는 맨 처음에는 제3한강교라고 해서 한강의 세 번째로 지어진 다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남대교는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그게 두 개로 늘렸어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6차선 도로를 더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12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남대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남한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게 경부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그 경부고속도로의 그 도로 번호가 1번이에요. 척추같이 쭉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끝나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데 있는 게 이 한남대교입니다. 그리고 한남대교는 남산 1호 터널을 통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광화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리예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 전문가분이 얘기할 때 부동산 살 때 무조건 한남대교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의 가장 중심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그 다리가 워싱턴 브릿지라고 해요. 그 맨하탄하고 뉴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현수교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다리가 있어요. 두 개 층은 더블데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리가 뉴저지로 넘어가는 다리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미국의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그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시카고 가고 그다음에 뭐 인디아나주 거쳐서 네, 서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 도로가 가는 그 라인인데 그게 하루에 25만 대가 왔다 갔다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래요. 거기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그 뉴저지 쪽을 팰리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쪽이 왜 그 절벽이에요. 여러분은 자동차 중에 팰리사이드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되게 웅장한 현대에서 나온 거. 근데 그게 지대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높이가 꽤 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맨하탄의 북쪽도 되게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뉴저지 쪽에 이 팰리사이드 꼭대기가 워낙에 이 수면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리를 만약에 일반적인 한남대교 같은 교각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높이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정도 되는 높이의 교각을 여러 개를 만들면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 브릿지는 현수교를 채택한 겁니다. 두 개의 탑을 세우고요. 현수를 늘어뜨린 다음에 그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만든 거죠.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게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맨하탄하고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들은 다 뭐냐 하면은 다 바닷물의 깊이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허드슨강과 이스트 리버 둘 다 거의 바다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심이 되게 깊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수심이 깊어서 큰 배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강은 엄청나게 큰 여객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딱 쓰면은 거의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차 타고 가다가 건물이 하나 새로 지어진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가 들어올 정도로 수심이 깊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깊은 데에다가는 한강에 있는 그러한 교각 같은 다리를 놔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터널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터널이라고 해서 맨하탄의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는 터널이 있고 그 밑에 홀란드 터널이라는 게 또 있고 다리는 이런 워싱턴 브릿지 같은 현수교로 만들어요. 현수교가 되게 뭐가 멋있냐 하면은 이게 줄이 쭉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딱 가면은 거기에 이제 안개가 낄 때가 많거든요. 강 하구다 보니까. 근데 안개가 끼었을 때 그 다리가 그 공간감이 되게 느껴져요. 그냥 다리가 가는 게 아니고 현수교 다리니까 줄이 쫙 들여졌을 때 어떤 때는 한 그 현수교 줄이 한 100개쯤 보이다가 어떤 때는 50개 보이다가 어떤 때는 70개 보이다가 이제 그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감이 깊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척도가 되는 되게 멋있는 그런 다리 디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2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가 성산대교네요. 망원동하고 양평동을 연결하는 건데 전체 길이가 1.4km고 왕복 6차선입니다.
여기는 하루 평균 자동차 교통량이 15만 대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도. 여기는 약간 철골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교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반원형의 아치, 반달형 구조체의 조형미가 있는 다리다. 그렇게 보통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3등이 양화대교입니다. 합정동과 양평동을 연결하는 길이가 1km고 왕복 8차선. 하루 평균 교통량은 14만 대. 여기가 유명한 게 그거죠. 그 선유동공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자이언티 노래 중에 양화대교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로 유명한 거죠. 또 하나 여기 양화대교가 유명한 거는 이 한강 르네상스 할 때 경인 운하를 뚫고서 이 한강을 통해서 저쪽 중국에서 오는 여객선들이 국제 업무지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를 지나가게 하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양화대교가 되게 낮습니다. 높이가 낮고 또 하나는 이 교각들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좁다는 것은 큰 배가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각의 간격을 넓히고 이렇게 좀 중간에 다리를 한번 개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큰 배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랬다가 시장 바뀌면서 다 백지화 됐죠. 다리만 고치고 현재. 아, 선유도 공원은 여러분들이 한번은 꼭 가보셔야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가들이 가장 좋은 건축물로 뭘 투표를 했냐면 선유도 공원이 꼽혔어요. 아, 거기가 원래 수돗물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있던 곳인데 그게 이제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다 문 닫았다가 공원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되게 아름답게 개조를 했어요. 그 산업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실이 있으면 거기 지붕은 다 드러내고 거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만 세워놓는다든지 밑에다 아이비를 키워가지고 그 녹색 기둥의 정원인가 뭐 그렇게 불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비들이 쭉 자라게 돼 있고 하나는 또 콘크리트 기둥으로 그냥 남겨놔서 그 시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법들이 되게 건축가의 어떤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존에 있었던 산업시설들을 아름다운 어떤 연못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조성룡 건축가께서 만드셨는데 되게 멋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에 따른 대표적인 다리가 있는데 한강에 가장 많은 거는 보통 거더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교각이 있고 그 위에 거더라고 해서 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남대교 같은 다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 거더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 한강의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한강은 여러분들 한강을 이해하실 때에는 좀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한강은 사실 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호수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한강은 원래 폭이 되게 좁습니다.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장마철에만 사실은 비가 많이 올 때 엄청나게 불어나고요. 보통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강은 폭이 좁아요. 지금 우리의 한강은 평균 한 1km의 폭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몇백 미터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모래사장이었어요. 특히나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원도 쪽에서 오는 모든 토사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강이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지면은 그 옆에 다 모래사장들이 쌓이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그 모래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냐면은 그 88올림픽 할 때 이 한강을 치수 사업을 한번 합니다. 올림픽을 맞이해서 하수도가 다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옆에다가 하수도관을 하나 뚫고 그리고 수중보를 만들어요. 잠실에 있는 수중보가 하나 있고요. 김포대교 밑에 수중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수중보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보가 쉽게 말해서 약간 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김포대교 밑에 있는 수중보의 그 최고 높이가 거의 잠실까지 쭉 한강의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번 또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실대교를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물이 약간 폭포같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수중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단 팔당댐에서 모래가 일단 거기서 내려오던 거가 차단이 됐죠. 그다음 보에서 물의 흐름들이 한번 두 번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래사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한강이 된 거죠. 그럼 거기 있었던 그 많은 모래들은 수중보가 만들어지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 물 밑에 잠기게 되는 거고 그 많은 모래들은 다 어디 갔냐면 다 퍼내가지고 아파트 짓는 데 다 썼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잠실 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 강가에다가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잠실과 강남의 아파트 짓는데 다 들어간 모래예요. 사실 모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강모래거든요. 강모래는 소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모래는 보통 모래보다도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지금 그 모래를 다 써서 일산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 지을 때에는 그 한강 모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쪽 바다 쪽에서 모래를 퍼갖고 와서 소음기가 많은 모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시멘트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문제가. 그래서 한때 사회 뉴스로 크게 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크게 무너진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강은 과거에 해수욕장 같이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었던 뚝섬가에 막 모래사장 크게 있고 하던 그 한강의 풍경에서 한강의 폭이 1km로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한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잖아요.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오니까 8m에서 막 12m까지도 막 수위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 옆에 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물이 넘쳐서 옛날에 보면은 저쪽 풍납동 뭐 혹은 고양시 이런 데 맨날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댐을 만들어 준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다음에 강북 쪽에는 강변북로 이런 것들이 이제 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운데 두 개의 수중보를 만들어서 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강폭이 넓어졌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 높이보다 더 위로 한강다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썼던 거가 이 교각에다가 빔을 얹는 거더교를 제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러스교가 또 하나 유명하죠. 이게 한강철교가 이걸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컴프레션, 압축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텐션입니다. 이렇게 당겨주는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아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트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처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리가 처지면 아래는 늘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텐션이 생기는 거고 위에는 반대로 찌그러지면서 줄어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컴프레션이 누르는 압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은 쇠로 만들거든요. 이런 트러스 구조는 쇠는 압축력과 인장력, 그러니까 텐션과 컴프레션이 둘 다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성수대교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이제 94년도에 붕괴 사고가 난 걸로 유명하죠. 저도 기억도 기억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아주 이 교각판이 그냥 뚝 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음은 사장교입니다. 사장교는 우리나라의 올림픽 대교가 사장교로 돼 있어요. 주탑을 두 개를 세우고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가가지고 이 교각 상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교랑은 좀 다릅니다. 이 사장교는 현수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장교는 이 주탑에서 케이블이 직접 가가지고 다리 상판을 잡는 거고요. 현수교는 주탑에 줄을 하나 걸고 그 메인 케이블에 수직으로 케이블을 또 매달아가지고 이 상판을 붙잡고 있는 게 현수교예요. 그러니까 금문교는 현수교고 올림픽대교는 사장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올림픽대교가 되게 아름다운 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한강 다리 중에 하나죠. 가장 긴 다리, 높은 다리는 어디일까요? 한강에서 가장 긴 다리는 마곡대교라고 해요. 이게 공항 철도가 지나가는 건데 2.9km나 되네요. 엄청나네요. 아, 그러니까 이 한강만 건너는 게 아니고 그 뒤에까지 쭉 가니까. 근데 그 길이가 2.9km인데 금문교가 2.7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길다고 할 수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이게 단쿤터 대교라는 게 있다는데요. 상하이하고 난징 사이에 있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다리인데 길이가 무려 164km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다리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도로를 위로 올린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높은 다리. 우리 한강에서 제일 높은 다리는 월드컵 대교라고 해요.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100m가 이 주탑의 높이가 100m라는 얘기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야, 이거 저도 사진 봤는데 이게 미요 대교라고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다리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이가 342m예요. 근데 전체 길이가 2.4km고 노먼 포스터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런 다리 설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육교를 한번 설계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건축 설계비 한 10배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사비는 한 공 두 개는 더 묻는 것 같아요. 토목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먼 포스터가 이런 어마어마한 다리 같은 프로젝트, 뭐 공항 이런 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노먼 포스터가 이번에 서리풀 공모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PT를 했다는 게 저는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떨어졌죠. 같은 입장인 거예요, 사실. 일단은 다리를 설계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두 명이 있어요. 노먼 포스터하고 칼라트라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는 두 명인데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이분은 원래가 출신이 토목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다리나 육교 같은 거 많이 지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것도 짓더니 지금 아파트도 짓고 이제 건축으로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건축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분이 디자인하실 때에는 좀 그래도 구조미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비례감이라든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해서 밀레니엄 브릿지가 두 개가 있어요. 런던에 가면은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밀레니엄 브릿지가 하나 있고 그거보다 사실 더 멋있는 게 그 런던 북부에 가면은 거기 밀레니엄 브릿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치가 있고 거기서 케이블이 내려와서 얘를 딱 붙잡게 돼 있어요, 다리가. 근데 이게 멋있는 게 이 다리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울어져요. 딱 기울어지면서 밑으로 배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그게 정말 기발한 게 양쪽에 이 피봇축이 있고요. 아치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고 다리는 이런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걸 줄을 당겨요. 그러면 얘가 이 다리는 일로 무너지려고 할 거고 이 아치는 일로 쓰러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무게로 딱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아치가 아주 가벼운 힘으로도 얘를 싹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무게가 시소같이. 그 다리가 아주 기가 막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노먼 포스터에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노먼 포스터가 2000년을 맞이해가지고 영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하는데 그게 하나가 런던 아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 밀레니얼 브릿지가 하나 있고 리차드 로저스가 한 도움이 하나 있거든요. 밀레니얼 도움이라는 게. 근데 성바울 성당하고 테이트 모던을 연결하는 이 밀레니얼 브릿지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만들었는데 성바울 성당은 런던의 되게 구도심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원래 테이트 모던은 거기가 화력발전소가 있던 데예요. 근데 거기가 화력발전소를 안 쓰니까 버려져 있다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거기다가 미술관을 지으면서 새롭게 뜨는 지역으로 된 거죠. 그 둘을 연결하는 보행자 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완공을 딱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오바롭이라는 데서 구조 설계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설계 잘하는 데예요. 막 안 지어질 것 같은 거 짓는 CCTV 사옥도 거기서 했고 딱 봤을 때 저거 어떻게 지어졌지 하면 구조는 항상 오바롭이야. 근데 그 오바롭이 설계를 했는데 개통을 딱 했는데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구조 계산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리는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니까 얘가 1톤짜리 트럭이 지나가더라도 얘는 밑으로 내리는 하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걸을 때는 달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얘네들이 걸음마를 하냐면은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왼발을 내디딜 때 무게중심이 사실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우리는 의식을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서 모르지만은 왼발을 내디딜 때는 왼발을 왼쪽으로 밀어요. 그리고 오른발을 내딛을 때 오른쪽 발을 밀고 그렇게 밀고 밀고 약간 스케이트 지치듯이 이렇게 밀면서 걷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 유명한 싱크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이 사건이 거기 책에 나왔어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게 싱크로나이징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추는 거. 그러면서 그 책의 서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가면은 반딧불이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그 수십만 마리의 반딧불이 동시에 딱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고 텔레파시도 없는데 모든 이 반딧불이가 똑같은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거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타임을 싱크로나이즈 한다. 시간을 맞추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심장이 박동을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펄스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은 몇 와트, 몇 볼트밖에 안 되는 그 심장을 모든 이 심장의 신경세포들이 딱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펄스를 내는 거예요. 전기신호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이게 수축이 되면서 펌핑을 해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싱크로나이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밀레니얼 브릿지가 나옵니다. 그 밀레니얼 브릿지가 사람이 걷는데 수천 명이 한 번에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걸을 때 혼자 왼쪽 오른쪽으로 걷는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미세한 진동을 파악을 해서 발을 맞춘대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발을 보폭을 맞춰서 걷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진동수를 맞춰서. 그러면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0.1mm 움직이던 거가 1, 2cm씩 몇 cm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을 맞추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리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원인은 파악을 못했는데 개통한 날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폐쇄를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은 단순해요. 자동차 충격 흡수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가로로 놔가지고 오른쪽으로 다리가 움직일 때 왼쪽으로 당겨주고 왼쪽으로 다리가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그 샥 업저버 같은 장치를 밑에다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재미나죠. 이거 보면은 그 생명의 근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걷는 것과 자동차 움직임의 차이 뭐 이런 엔지니어적인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그런 밀레니얼 브릿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반포대교. 제가 좋아하는 다리죠. 잠수교가 있고 795m짜리가 있고 그 위에 반포대교가 추가로 만들어졌거든요. 1.5km짜리가. 일단 잠수교에서 제가 경험해봤던 것 중에 또 특별한 경험이 그 루비통 패션쇼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저는 그 루비통이 진짜 아 서울의 컨텍스트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패션쇼라고 하는 거는 되게 리니어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선형의 공간이 모델들이 한번 쭉 걸어갔다가 한번 오고 끝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무브먼트인 거죠. 그거를 직선으로 왕복을 걷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할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정말 잠수교는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언덕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쫙 걸어갔다가 한번 딱 걸어오는 그 지붕도 있었고, 그날 유일하게 흠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웠다라는 거.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한 패션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뒤에 무지개 문수 같은 것도 쫙 나중에 마지막에 피날레 때 떨어지고 되게 저는 근사했다. 사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가 이제 강남과 강북의 그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는 거가 한강을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강을 편안하게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옆에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은 그 속도감 때문에 잘 안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할 때 워낙 기니까 상대방 편에 뭔가 어트랙션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너가거든요. 강북과 강남이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둘을 붙여놓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양쪽으로 건너갈 일이 많아질 텐데, 그게 강북 쪽에서 제일 매력적인 어트랙션은 아무래도 서울숲이라고 저는 봐요. 서울에 그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녹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은 어쨌든 로데오나 이 강남 압구정 지역은 또 다른 어트랙션이죠. 그러니까 이 로데오와 이 압구정 등 일대는 서울 사람들은 강북 사람이나 강북남 사람이나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그 두 개가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생기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해왔죠. 이제 좋은 기회가 뭐냐 하면은 뭐 사실 반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실까지가 거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럼 재건축이 될 때 이 사람들은 기부채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땅으로 하던 아니면 어떤 시설로 하던. 근데 그때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부채납하는 그 공사비를 한강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게 해준다면은 그럼 사실 윈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한강 다리를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부채납으로 자기네들이 다리를 만들면 자기네 아파트 단지도 좋을 거고. 그래서 제가 메스터 아키텍트로 있는 구현대 아파트 할 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3호선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서울숲까지 걸어갈 수 있는 루트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되게 둘 다 좋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한강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떠한 강보다도 강폭이 넓고 서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강폭이 넓고 산이 많은 게 서울의 특징이거든요. 남산도 있고 그리고 강이 이렇게 굽이져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강가를 따라서 이 자동차를 타고 걸어가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보이는 뷰가 달라져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 근처에는 아차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한남대교 쪽에 가면 남산이 있죠. 응봉산도 그 성수대교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강 주변으로 여러 산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굽이쳐서 간다는 얘기는 그 강가를 따라서 장면들이 계속 바뀌어서 서울은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랜드스케이프의 그 다이나미즘이 되게 큰, 그 역동성이 되게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거기까지 접근도 이번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줄 거는 주고 얻을 거는 얻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야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서울과 한강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